안녕하세요, 소금 베이킹. 오늘은 모두가 반한 맛 더블 바닐라 마들렌을 만들어 보는데요. 우선은 바닐라 빈 4분의 1개의 씨를 발라서 준비해 둘게요. 바닐라 빈은 칼로 반으로 갈은 후 칼등을 이용해서 씨를 살살 발라주시면 되는데요. 바닐라 익스트랙이나 에센스보다 요 바닐라 빈을 넣어주시면 맛이 훨씬 좋아져요. 중탕볼에 화이트 커버처와 생크림, 방금 발라둔 바닐라 씨와 껍질까지 모두 넣어 중탕으로 녹여줄게요. 껍질에 많은 씨가 붙어있고 향이 진하게 나니 반드시 씨와 함께 넣어주세요. 중약불에서 중탕에 녹여주시는데 물이 끓기 직전 물의 기포가 뽀글하게 올라올 때 불을 꺼주세요. 물이 끓게 되면 온도가 너무 높아서 초코의 상태도 좋지 않고 물이 끓으며 초코에 물이 튀어들어갈 수도 있어요. 불을 끄고 20초 정도 그대로 두신 후 작은 주걱으로 중간부터 둥글게 저어주세요. 보기엔 초코 모양이 그대로 있어 녹은 것 같지 않지만 사실 초코는 모두 녹아 있어요. 천천히 전체적으로 고르게 잘 섞일 때까지 저어준 후 랩핑하여 적어도 2시간 이상 냉장고에서 휴지시켜주세요. 화이트 초코와 생크림은 충분히 휴지가 되어 안정화되어야 휘핑이 되는데 휴지 시간이 부족하게 되면 휘핑했을 때 분리가 일어나요. 버터를 중탕으로 녹여주세요. 차가운 버터보다 실온의 버터를 녹여주시는 게 좋고요. 버터도 역시 끓는 물에 중탕하는 건 좋지 않으니 물이 끓기 직전엔 불을 꺼주시고 녹여주세요. 볼에 달걀과 꿀, 설탕과 소금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공기 포집하듯 휘핑하는 것이 아닌 재료들이 섞일 수만 있도록 거품기를 바닥에 댄 채 저어주시고요. 버터를 녹인 따뜻한 물에 달걀 반죽볼을 살짝 담궈 설탕이 모두 녹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아요. 설탕이 모두 녹았다면 박력분, 아몬드 파우더, 베이킹 파우더를 체에 치며 넣어주세요. 가루를 체에 쳐주는 이유는 이물질 제거나 덩어리를 풀어주는 이유도 있지만 가루를 체에 침으로써 공기를 포집해 가루와 액체가 잘 섞일 수 있게 해주는 효과가 가장 커요. 미리 체에 쳐두는 것보다 바로 체에 쳐서 넣어주시는 것이 좋아요. 가운데 부분을 돌려가며 섞어주다가 전체적으로 가루를 끌고 와 다시 고르게 잘 섞어주세요. 반죽에 약간의 글루텐을 생성해 반죽의 구조를 잡아줄 거예요. 녹인 버터의 온도는 50도 내외가 적당하고요. 버터를 한 번에 넣어준 뒤 가루와는 다르게 가장자리를 중심으로 섞어주셔야 버터가 반죽에 잘 스며들어요. 마지막은 주걱으로 반죽을 정리해주세요. 모든 반죽은 거품기로 반죽을 했어도 마무리는 꼭 고무주걱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볼 벽면과 바닥을 잘 훑어서 정리를 해준 뒤 랩핑하여 1시간 정도 냉장휴지를 해둘게요.
칠을 마친 반죽은 고무 주걱으로 잘 섞어준 뒤 짤주머니에 넣어 패닝을 해줄게요. 짤주머니를 정리할 때는 스크래퍼 뒷면으로 밀어주시는 게 비닐이 찢어지지 않아요. 패닝은 80에서 90% 정도 채워주세요. 180도의 오븐에 9분에서 10분 정도 구워주세요. 구워져 나온 마들렌은 바로 팬에서 분리해 식혀주시는데요. 반죽이 아주 부드러운 상태라 식힌망으로 바로 옮기게 되면 자국이 생겨버리니 틀 안에서 자국이 나지 않게 식혀줄게요. 보시면 가운데 두 개의 마들렌은 배꼽이 흘러넘치듯 구워졌는데 저건 오븐의 온도가 높았을 경우 저렇게 배꼽이 흘러넘치게 구워져요. 차갑게 식힌 마들렌은 가운데 부분에 구멍을 내어주는데요. 체리실을 제거하는 저런 도구를 이용해 쉽게 구멍을 내어줄 수 있어요. 저런 도구가 없으시다면 이쑤시개로 찔러 크림이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주셔도 괜찮아요. 이쑤시개로 하실 경우 구멍을 내어주는 게 아니라 몇 곳을 찔러 살짝씩 돌려주면서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2시간 이상 휴지를 마친 화이트 초코를 거의 100% 휘핑하여 마들렌에 채워줄게요. 요거 정말 맛있어요.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